문학회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미술시장 역시 침체됐죠. 그런데 온라인 미술시장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술품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는데요. 온라인 미술시장이 침체된 지역 미술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전북 지역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역 작가들의 개성이 살아있는 이 작품들은 전체를 사지 않아도 일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한 작품을 조각으로 나눠서 적은 돈을 내고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권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20대 젊은 세대들이 미술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그 작품의 지분을 이렇게 자기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가 더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팔로 찾기가 쉽지 않은 지역 작가들의 기대는 큽니다. 누구나가 손쉽게 작품을 거래하고 또 저렴하게 또 소유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술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작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미술 경매 역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술품 수요가 적고 갤러리 등 유통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온라인 시장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신예 작가분들의 작품도 좋은 작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옥션에서도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해서 그런 작가들의 작품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작품 거래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온라인 시장은 투기적 성격이 있는 데다 아직은 검증된 유통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방식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누가 복제가 가능한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디지털이라는 것들은. 새로운 유통시장에 대한 미술계의 교육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사실 접근하고 싶어도 뭔가 컴퓨터를 다뤄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기 이제 디지털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비나 그런 것들이 뭔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금액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있거든요. 미술품 감상을 넘어 투자로 달라지고 있는 미술 시장이 지역 작가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